애틀란타가 가을이에요. 한국 가고 날씨가 너무 비슷하죠? 정말 예쁜 가을 단풍을 보고 뜨끈뜨끈한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. 애틀란타에 정말 정말 맛있는 국밥집이 생겼어요. 소고기 우거지탕도 먹을 수 있고요. 돼지국밥인데 섞어국밥에는 내장도 들어있고요. 순대국밥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모듬 순대가, 와, 때깔 좀 보세요. 일반 순대하고는 다릅니다. 공급받아서 파는 게 아니고요. 직접 야채 듬뿍 넣고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말 맛있는 순대를 먹을 수 있는 곳. 두두두둥. 새로 생긴, 먹고 싶어갖고 말이 안 나오네. 부산 돼지국밥집입니다. 부산 돼지국밥. 오, 불어서 한입 뜨끈하게 먹으면 온몸이 촥 녹는 게 정말 정말 겨울에 딱 별미예요. 순대 간이나 이거 순대 간 이것도 맛있어요? 맛있어? 순대 맛있어요 언니? 응? 맛있어? 응 순대 맛있어 깔끔해 고기에 되게 깔끔해 보인다 거지 국밥은 이거 소로 진짜 이거는 합격이다 나는 입맛에 너무 맞아요 아 그래? 돼지국밥도 괜찮죠? 맛있어 진해요? 이번에 새로 오픈한 둘루스의 부산 돼지국밥집이에요 수육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예쁜 김치가 따로 별미로 나오고요. 다음에는 여기 있는 메뉴 하나씩 다 먹어봐야 되겠어요. 그러려면 좀 많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.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? 저는 정말 커다란 냄비 가지고 가서 잔뜩 사다가 집에서 잔치할 때 써도 될것 같아요. 진한 국물 맛이 조미료를 넣은 맛이 아니고요. 오랫동안 정말 가마솥에서 끓인 것처럼 그런 진한 국물 맛입니다.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잖아요. 웨이트레스 없이 직접 셀프 서비스로 가져가고 팁 없이 먹으니까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, 애틀란타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국밥, 순대 먹기 힘들 것 같아요. 정말 강추합니다. 애틀만 믿어보시고요.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너무 먹었어요. 맛있어서 포장도 해가요.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어요. 그니까요. 저도요.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드세요. 둘루스 6대장 자리에 오픈한 부산 돼지국밥. 애틀란타 최고의 국밥집이 될것 같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애틀맘이었습니다.